다시 경찰 불러. 뭐야, 도대체. 조수미 왔어, 조수미? 내일 여기 경기 있어. 축구 경기. 어, 세네갈전? 말고. 그때 평가전. 나이지리아인가? 야, 진짜, 야, 진짜 워크맨 대박이야. 나한테도 여기저기서 뭐 직업 체험해달라고 연락 많이 왔어. 오, 어디서? 홈바에서 왔던데. 야, 근데 마이크는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없어, 오늘은? 야, 근데 오늘 직업 여기 거기네. 우리 왔었잖아. 오늘 할 곳은 피즈카페. 진짜로? 우리 집 앞에 키즈카페인데 거기 완전히 명소야. 애들 노는 데가 있고 옆에 술집. 하준이 6살이니까 키즈카페는 뭐 자주 가봤지 나는. 진짜 힘들다. 안 힘들어. 날로 먹는 거. 많이 익숙한 길인데 이거. 메가박스잖아. 여기 2층이네. 아, 여기 2층에 키즈카페가 있어? 아, 기생충. 봤지. 난 조조로 봤지. 아, 기생충이 누구냐면 어, 여기 엘사. 야, 엘사 엄청 핫해졌더라. 우리가 엘사 거의 뭐 스타 만들어서 지금 있나? 어? 엘사! 아, 우리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잘 지냈어요? 네. 아주 워크맨 덕분에 스타가 되셨던데. 아, 나도 가래침이나 뱉어야겠다. 근데 지금 워낙 지금 영화계에서 핫해졌기 때문에 CGV에서 돈 더 준다 그러면. 에이, 그래도 여기서 한 게 몇 년인데. 자, 2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 가야죠. 오케이. 여기나 해, 여기. 어, 피니. 타인. 아, 타인이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배병수 선배님이시네. 네, 맞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돼요? 아, 네. 유니폼부터 일단 갈아입으러 가시죠. 제가 밖으로 나가요. 아, 옷을 왜 밖에서 갈아입어요? 내가 박스 유니폼 입고 갈아입는 게 똑같아요. 아, 아,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어? 아니, 엘사! 어떻게 된 거예요? 어? 퇴근? 아, 근데 엘사 예쁘다고 난리예요. 남자친구 있어요? 혹시 우리 배병수 선배님 어떤지 한번 봐요. 자, 일단 눈빛 교환부터 갈게요. 자, 딱이다. 야, 내 남자친구까지 만들어준다. 와. 보시고. 가까이서. 가까이서 보세요. 갈게요, 눈빛 교환. 하나, 둘, 셋. 오, 이거 사랑이야. 아, 옷 입었다. 자, 이것도 이제 달아야 되잖아요. 네네. 아, 근데 왜 선배님은 금색이고 저는 은색이에요? 아, 이게 이제 주체. 아, 네, 저는 이제 매니저고. 아, 크루. 여기 실버고, 여기 골드고. 사장님은 다이아몬드예요? 네.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문 등록을 또 해야 돼요. 아, 지문 등록을 하는구나. 첨단이네요, 첨단. 메가박스랑 출퇴근을 아직도 그 뭐 카드 넣었다 빼. 손 어디로 하시겠어요? 엄지나 검지 쪽으로. 새끼로 하고 와요, 근데. 새끼요? 네, 새끼 손가락. 잠시. 뭐 이 새끼? 네, 지금 등록됐고요. 네. 다시 가셔가지고 지문 등록 새끼로. 안녕하세요, 선배님. 확실히 우리 선배님 키즈카페 일하시다 보니까 리액션이 되게 살아있으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리액션 봐. 표정이 살아있잖아. 혹시 구연동화 같은 것도 하셨어요? 네. 지금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피노이다, 피노이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선배님 춤추고 있어. 아, 춤추고 있어. 선배님, 은영 선배님. 아까 또 막 이렇게 춤추고 있었는데? 제가요? 네. 무의식이 시키는 일이라. 아니, 저 오늘 일단 매표서부터 네. 좀 배우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죠? 밝은 인사. 오시면 환영합니다, 타인입니다.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어린이 한 명당 웰컴 음료를 드려야 돼요. 서비스예요, 이거? 이런 키즈카페 잘 없었는데. 자, 하나 먹어도 돼요? 오, 감사합니다. 저도 먹고 싶대요. 아, 애기 울음소리 들리네. 오, 잘 해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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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아! 안 힘들어. 날로 먹는 거야.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나훈이? 나훈이. 레원이? 레원이. 나훈이? 나온. 아, 라온. 라온이 이름 뜻이 뭐예요? 김. 김. 라온. 라온. 우리 라온이 몇 살이에요? 5살. 라온이는 뭐가 제일 좋아요? 라온.
자동차야. 자동차? 자동차 좋아하는데 왜 지금 비행기 옆에 있자. 헬멧 쓰고. 아, 이게 정비하려면 옷을 입고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우리 라온이는 차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빠 차가 뭐예요? 산타페 신형이요. 오, 산타페 신형이에요? 오늘 내 생일이야. 그래, 우리 라온이 생일 파티예요. 케이크 만들어주자. 한다. 오, 고추 크다, 앞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와호. 라온이 소원이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 어떤 자동차 갖고 싶어요? 닉슨 스테리오. 지금 전업주부세요, 아니면? 전업주부세요.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항공사 이상직이에요. 오, 어떤 직업이에요? 클레임 처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상 손님, 이건 정말 최악이었다. 아, 저는 햄버거를 맞아봤어요. 먹다가 너무 짜증나. 진짜 화나셨겠다. 엄마 울었어요 진짜. 아, 햄버거 새거 안 줘서? 감자튀김 같이 안 줘서. 선배님,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고객들 중에는 꼭 진상 고객이 있잖아요. 어떤 엄마들이 좀 열받아요? 빠져요. 오늘 청소한 곳은 네. 청소하고 아. 크림컬로 뿌리고. 근데 아까 애들이 같이 놀다가 막 저 뒤통수 때리고 막 그랬는데 깽값 좀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하도 말이 많이 막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키즈 카페에서 이렇게 청결을 위해서 하나하나 뺀 다음에 다 청소하는 거 나 처음 알았네. 그래야 애들이 이제 깨끗하게 놀 수 있으니까. 강민이 일로 오세요. 삼촌이랑 같이 청소하자. 강민이가 거기다 담아. 그렇지. 한번 여기도 한번. 근데 이게 좋다. 순수한 애들이 있으니까 나도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 동민아, 이런 식으로 이거 다 하면 돼. 깔끔하게 하시네요. 아까 엘사분이 대충 하신다고 했는데. 일하기 되게 싫어하세요. 꼼수 부리는 거 좋아하시고. 동료한테 나 대리 출석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일 안 하려고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롯데 시네마. 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엄청 하시고. 저 잘했어요? 궁디 팡팡 해주세요. 선배님 쉬는 시간 우리. 아, 여기가 식탁이에요? 아니. 편하신 거예요. 어디가 편하겠어요? 무릎 들어갈 데도 없는데. 그 위에다가 이걸 얹으면 되겠다. 좋았어, 여기서 먹어. 제가 뵌 분들 가운데 리액션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일하면서 더 좋아진 그런. 그렇구나. 네. 약간 열받게 하는 어린이들 있지 않아요? 어, 그렇죠. 어떤 애들이? 저희가 문 이렇게 수동으로 여는 거잖아요. 장난감 칼 하면서 막 이렇게 대고 열어! 문 열어! 근데 저희는 존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뭐라고 해요, 그럼? 아, 그 이거. 괜찮아요? 욕해도 돼요? 어, 아, 기억하는구나. 아, 너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동아인사 러닝맨이 엄청 나왔다며. 사실 그게 아나운서님 신경이 더 많이 보신데. 여기서 일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아, 그, 그 저녁에 음료랑 식사 50%. 가끔 그 메가박스에서 이제 영화표도 주시거든요. 또 없어요, 뭐. 와, 맛있겠다. 있었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다. 잘 먹겠습니다. 선배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간이 어떠세요? 싱겁네. 한 번도 안 내봤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요. 내조? 내조. 아, 내조의 여왕이었어요. 내조? 편집. 넓게 쳐가지고 한 개 더 있어요. 우리 선배님, 네. 오늘 선배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는데. 아, 이 일에 장점과 단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장점은 일단은 어린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들의 동심과 순수함을 배울 수 있는. 단점은 이제 너무 말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랑도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답답함 있을 수 있다. 드디어 또 일당을 받았습니다. 왠지 많이 안 줄 것 같은데. 나가. 2만 원, 3만 원. 이야, 33,400원이니까 8,350원. 최저 시급이네. 키즈 카페라 그런지 시급도 애기만큼 주네. 솔직히 편안한. 근데 이거는 깔 게 없다. 애기 좋아하면 깔 게 없어. 왜냐면 애기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니까. 나 때린 애들 영상에 담겨 있지. 술에 풀 묻어 있어. 진짜 풀이요? 파슬리, 파슬리. 전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 뷰티풀 이런 거.